필더 슬 아이언 클래드 필드 암호 100시간입니다. 무한 덱 빠른 템포 덱 좋아합니다. 무돌 무감 무돌을 집었는데 무감각이 어땠을지. 드롭킥을 집는 게 좋았을지.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수상해서. 우상. 불격. 아, 이거 애시기는 좀. 그래도 지옥불 살 돈이 있었으니까. 할만했지. 최대 체력 보초기. 아, 큰일났네. 보초기 나왔으면은 포션 먹어야 될 듯. 심지어 최체 보초기네. 아니, 뒤에 볼 때가 아니라 여기 반피 넘게 빠질 건데 답도 없는데 이거. 체력해 덜. 지옥불. 아니, 심지어 포션 안 썼네. 금강저 나온 거는 좋네요. 흰황저. 보스 슬라임이었나? 슬라임이었으면 불분기 먹을만하죠. 보스 뭐였더라? 이거는 포션 먹었어야 했나? 아까 보초기 때 먹는 게 훨씬 낫겠죠? 진품기. 오스 슬라임 맞네. 슬라임이라서 불분기 집었고 진화까지. 불분기 하나만 있으면 슬라임 전에서 사실 별 도움은 안되고 이렇게 진화까지 들어가줘야 슬라임 전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금 티어 낮은 파워카드 두 개나 들어가는 거는 좀. 여기서 무감 대신 무돌 집었다고 피드백이 필요하신 것 같았는데 진품기 집었으면은 무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감각도 결국엔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무감각 집었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았을 듯. 잼판. 다른 거보다 여기서 드롭킥 고민하셨다고. 슬라임이라 절대 아닐 듯. 하긴 진품기로 슬라임 잡는다 치면은. 근데 지금 덱 지우려면은 지옥불로 잡아야 되는데 지옥불이랑 드롭킥이랑, 그니까 지옥불이 드롭킥을 태우는 패가 많을 거라
드롭킥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거르는 게 맞았을 듯. 진뿜기라 슬라임. 아유, 혈류 안 써도 됐을 텐데. 발이 아니다, 발이 필요 없겠다. 해시계니까 그냥 템포 올리면 될 듯. 사신무적 지불 중에 아무거나 집으면 됐을 것 같아요. 스순 식은 고구마. 전 일박에서 해시계 말고 난관 집었을 듯. 근데 뭐 난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해시계 집는 게 틀렸다고는 못하겠다. 해시계 있으면 든든한 플랜 하나 챙겨가는 거니까. 일방에서 난관 집었다가 난관 바로 다음 층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보스 직전 진근과 사혈 중 어느 것이 나은지. 폼타 집었었나 방금? 해시계니까 제거하고. 해시계니 그 아클 해시계는 다 지우고 흘폼만 해도 되고, 지금 진화 무돌이면은 고로케만 돌려도 되죠. 도박집까지 있으니까 더 좋고. 알약은 좀 애매해 보이는데. 포션 사고 알약별도 만들 듯. 어차피 해시계만 돌리면 되는데. 난관. 난관 진화 불뿜기까지 다 나온 건 좋은데, 지금 100 목표에 비해서 타격이 너무 많고. 불조 전체 이런 게 없네요. 난타. 수비. 아, 타격이 낫겠다. 이러면 수비가 나왔네. 지금 돌리려는 덱에 비해 타격이 너무 많음. 폼타 강화하고 지옥불 잘 잡혔고. 난관 안 잡힌 거 크게 아쉽네. 이것도 포션 먹을만 했던 것 같은데 타격 수비 나왔네. 안 먹는 게 나았네. 미래의 예지. 전투 체면 바로 집는 거 맞고. 알약 집었으니까 전투 체면 여기서 도움 되겠네요. 저거 순서 바꾸면 들어오되지 않나? 네. 까먹었다고 유불 클릭함. 난관 쓰고 불분기로 잡고 수비 올려주. 불분기로 잡으니까 왜왜왜 오. 상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식군도 나왔네. 아, 깨시 안 먹는 게 나았을 텐데. 열쇠 드시지. 열쇠는 산막에서
쓰시는 편이신가? 꼼띠. 난관 잘 잡혔고. 포션 먹는 게 나을 듯? 아짐석인데? 침쓰기. 아이 포션. 포션! 불편. 불편. 아니 전턴에 먹었어야지. 지금 먹은 뭐해. 리트하자. 저장후 종료하자. 이건 좀 불편한데. 다짐석이란 먹을 이유가 없었다. 난관 잡힌 거 좋고. 이거 체력 관리 못해서 난관 안 나왔으면 죽었는데. 포션의 소중함. 아이고 지불. 근데 뭐 잡았으니까. 아니? 없었어 했나? 딜 8, 8, 4, 32. 쿠션 먹으면 잡잖아. 아 이런거 체력. 아니 결국 포션 버릴 거면서 이런. 아 그래서 진끈이랑 사혈이랑 진끈 먹으면 이제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 못할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 하셨는데 아닌가? 아 진끈으로 무한 돌리려고 먹었다. 근데 이제 사혈이란 고민이 됐다. 근데 사혈이 나았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다. 해시계지. 해시계면 진끈이 나을 듯. 해시계면은 살 필요 없지. 진화 쓰고. 아유 왜 여기서 포션을? 아니 포션 타이밍 이해가 안 되네. 여기서 이제 지불로 다 태우고 무모한 돌진이랑 폼벨 타격으로 돌리면 끝나겠죠. 선생님 포션 불편합니다. 요각을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춰 카드 집은 거는 좋네요. 이것이 20승선 플레이어. 이건 사혈이랑 고민할 건 없었던 것 같네요. 진끈이 좋은 선택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난관 버린 거는 좀. 아 어차피 무한이라서 다음 턴 없으니까. 투사야 다음 턴은 없다. 아니네 다음 턴 있네. 무한 아니네. 무한 무한 덱 머습 타드. 이거 재물이라고? 이거 재물 먹었으면 이제 재물 쓰고 지불로 다 태우고 진화 쓰고 대게 상태 이상 넣어놓은 다음에 폼벨 타격으로 돌리겠네. 혹시 유물은 어차피 판도라밖에 없었네요. 감시병 뜬 거는 좋은데 이제 어둠의 포옹 없으면 힘들겠다. 어포 하나 뜨면 끝났는데. 물론 어포랑 불조약이랑 기사회생이랑 무감각까지 뜨면 더 좋겠지만 어포만 떠도 뭐 재물도 있겠다.
오, 실력. 실력 행사. 더 힘 버리고 민첩이 나을 듯? 어? 고통 괜찮지 않았나? 누적인데? 팔날려방 띄운다는 마인드로. 오. 쓰레기 포션. 저건 포션이 아니다, 쓰레기지. 포션계의 표본. 포션계의 석세 달력. 저 힘포션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말이 예반데? 왜? 근데 발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참호로 넘어가면 되긴 한데. 아니 근데 발이 필요 없는데 그냥 풀포만 하면 되잖아. 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발이 안. 그래 발이 지워버려. 재물로 템포 빨리 챙겨야 되는데 바리케이드 필요 없었을 듯. 와 병재물. 와 무감각. 일막에서 무감 안 먹고 여기서 무감뿔 나와서 개꿀이네. 바리는 근데 진짜 필요 없었을 듯. 불도야 어포도 없고 템포 늘어질 거 뻔한데 이거. 엘리트에서 파충류 주술사 나오네 뒤에. 스포일러. 파충류 주술사한테 좀 맞을 거. 아 불품기지? 그러면 문제 없겠다. 저 힘포션 좀 버리죠 제발. 휴. 청동빈을 열쇠 대신 먹었는데 여기서 청동빈들보다 안 좋은 유물 나와서 다행이네. 청동빈을 뭐 저것도 아니고 사일런트도 아니고 무감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오. 전체 쓰고 무적 쓰고 포션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듯. 아짐석이기도 해서 민첩 포션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 엘릭서는 이제 어둠의 폭 나올 수 있으니까 집어넣는 게 좋다고 보고. 어포 아니어도 뭐 지금 덱에서는 광포커 쓰고. 아이고 어차피 알약 턴인데 광포커 먼저 쓰면 한 장 더 들어오고. 근데 별 차이 없는. 별 차이가 없어. 모든 중지. 아 진짜 저거 나온 거 봐. 아 발이 똥 됐네. 아 발이 픽 자체가 안 좋았어. 진화 쓰고 무감전 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무모한 돌진 나오면 쓰고.
별건 아니지만 몸풀기도 썼어야 되지 않나? 별거 아니긴 해. 아무 상관없지. 해란 필요 없지 않나? 필요 없어. 아이 윽. 에너지가 모자란가? 이게 다 바리 때문이다. 바리 쓰려고 혈안 넣었네. 바리가 이런 덱에서는 거의 쓸모 없는데. 바리는 거의 참호 쓸 때 쓰죠. 물론 참호 아니어도 바리케이드 빌드가 많긴 한데. 노갈 먹었을 때 바리 넣고 그냥 빌레만 세려 넣은 다음에 오코덱 하면 이긴. 슬램 여력에 동시에 짜는 순간 그냥 죽었을 것 같은데 처리는 꾸역꾸역 올라가네. 키윽키윽키윽키윽키윽. 지옥불로 다 태울 수 있음. 그냥 흘폼만 하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상태 이상의 약간 매몰된 느낌. 흘폼 하면 되는데. 아리 강화할 필요도 없고 흘려보내기 강화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킹력 안 내기 제거해야 될 듯? 못? 근데 사막 상점 있기 때문에 돈 남기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뭐 왜요? 아 근데 바리 강화한 거 이거는 앱한 거 같은. 켈리도 있는데 심지어 뭐 그냥 풀폼하면 되는데. 풀폼 순서 좋고요. 다 태워버리죠. 흘봄. 와 들어오. 똥겜. 그래서 지금 100방어 남아있는데 방어도가 남았다는 건 방어도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닐까? 남았잖아. 그러면 쓸모 없는 거잖아. 잉여 생산물이잖아 저거. 아닌가? 아님 말고 바리케이드 쓸. 바리케이드
바리바리 마리타스 마리타툼 의미 없는 방어도 아니 근데 맞잖아 방어도가 남았으면 남은 방어도는 필요 없는 거잖아 상대 공격만 다 막으면 끝인데 그거보다 방어도가 높으면 그냥 쓸데없이 남은 거잖아 못 박살 거 아니면 구상 필요 없죠 어 보이셨으면은 구상이 좋긴 한데 어차피 진화로 들어봐야 되는데 구상은 필요 없지 전투 최면에 드로 제한을 없애기 위해 알약을 사용하기 위해 이도류로 방폭화 복사하려고 했는데 거의 저주 카드처럼 몰아서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도류 언제 집었지? 판도라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 언제 집었지? 3만 보스 전전해요. 그 타이밍이었으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근거 해식에 있음 흘폼 하면 됨. 흘폼 999 방어 찍으면 기분이가 좋긴 하지만 방어도는 공격이랑 다르게 높아봤자 의미가 없어 공격력 999인 카드가 있다? 그러면은 한 대 때리면 이기는 건데 방어도 999 카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쓴 다음에 공격 카드도 계속 써야 된다 그냥 흘폼을 쓰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999 방어 있으면 턴 종료 잘못 눌러도 됨 전체적으로 바리케이드 집은 부분이나 그 외 부분에서 조금 현재 덱이랑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포도 있겠다 그냥 흘폼만 갈겼어도 됐을텐데 해시계 컨트롤 하는거 좋구요 가방 좋구요 아껴왔던 민첩 포션 먹고 이도류 무감각으로 방어도 챙길 수 있겠네요 방어도가 999가 아니면 공격력이 999인 몸통 박치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건 몸박이 있을 때고. 광폭화 쓰고 아니 광폭화 뭐지? 아니 공격 스킬 파워 다 있는 거 맞잖아 이걸 까먹으셨네 뭐 까먹을 수 있지 그리고 까먹었어도 이미 취약 걸려있는데 취약 걸리는 거 상관없잖아 라고 할 뻔 전투 최면 풀려고 방폭화 아껴놓은 걸 수도 있겠다
전투 체면이랑 같이 쓰려고. 진화 쓰시느라 필폼을 안 쓰시네. 그냥 다 지우고 필폼만 하면 되는데. 지금 되게 어지러움. 넣을 필요가 없음. 그냥 필폼 하면 된다. 불편. 필폼을 해주세요. 필폼. 필폼 해줘. 무모한 돌진 그만 써. 무모한 돌진을 집은 건 나쁜 거 아니었고 잘 집으셨는데 마지막엔 흘폼이 가능했는데 이걸 안 한 거는 실수죠. 이렇게 위험하게 덱 돌릴 이유가 없지. 흘폼하면은 안전하게 딸깍딸깍 하면 되는데 뭐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잘한 거지. 부적 2스택인 거 짱나네. 농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무돌 vs 무감각. 무돌 집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드롭킥. 안 집는 거 맞는 플레이였다고 봅니다. 징끈 사혈. 사혈은 아예 고려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해시계 때문에. 저는 사혈 혈안 좋아하는 픽인데 해시계 있고 이렇게 덱 완성된 상태였으면 안 집었을 듯. 만약에 덱에 불주약이 많고 이랬으면 사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덱에 해시계도 있고 경제물이고. 근데 진화로 방방방 들어오 땡기고 물풍기 빵빵빵 터지고 어지러운 무감각으로 방어도 땅짱짱하면 기분이 좋음. 기분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긴 해. 기분 나쁘면 게임 외함. 보스 직전 징끈 사혈. 드로우 최대한 쓴다고 하셨는데 사혈 써서 드로우 땡길 만한 카드가 없었죠. 되게 아크리 드로우 땡기려면은 재물이랑 어둠의 포옹인데 둘 다 없었는데. 전투 최면은 공짜고. 이도류. 이도류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도류가 필요한 덱이 있는데 이번 덱은 필요 없었지. 왜냐? 흘폼하면 되니까. 영상 중반부터 계속 흘폼 타령만 했네. 흘폼을 모르셨던 건가?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이 게임할 때 기억이 안 났던 것인가? 잡았으면 됐어.